안녕하세요. 부천 으뜸한의원 한의학 박사 박지영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멀미를 하는 듯 어지럽고 술에 취한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길이 와서 나를 치는 것처럼 어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럼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머리가 문제일 수 있으니 머리 MRI를 찍고 귀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각종 귀에 관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도 하시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면 여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될 터인 문제인데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더 큰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은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위장에서 나타난 찌꺼기 물질인 담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담적병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담적병이 무엇일까요? 담적병은 위장에서 미처 소화가 안 된 찌꺼기 물질들이 위장에 오랜 기간 정체가 되면서 위장 점막을 뚫고 위장 점막과 위장 바깥층 사이 미들존이라고 하는 곳에 찌꺼기가 오랜 시간 쌓여 딱딱해진 것을 담적이라고 합니다. 담적병은 문제가 위장 점막이나 이런 곳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검사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증상이 있을 때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담적병 증상에 대한 자가진단법입니다. 첫 번째, 담적병 증상은 당연히 위장이 딱딱하게 굳는 문제이니 소화기 증상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겠죠. 첫 번째로 명치랑 배꼽 사이가 더부룩하고 늘 가스가 많이 찹니다. 그 다음에 명치 주변이 누우면 딱딱하게 아픕니다. 세 번째, 트림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변비나 설사를 자주 호소하십니다. 다음 증상으로는 신경계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고요. 머리가 아픈 두통, 편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고 괜히 불안함을 잘 느끼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서 소변을 보시는 등 불면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순환계 증상입니다. 신장의 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몸이 늘 붓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됩니다. 다음에 등 한가운데가 아프고 오른쪽이나 왼쪽 갈비뼈 위아래 옆구리 쪽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잘 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비뇨 생식기계 증상입니다. 소변의 양은 많지 않은데 화장실을 늘 자주 갑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이 없고 성기능 저하, 조루 증상 이런 증상 등을 호소하시고 여성의 경우에는 냉대하가 많고 아래쪽 염증이 잘 생기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한 번쯤 담적병을 의심해보고 한의원을 찾아서 담적병 유무를 정확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적병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담적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수양명 경락기증검사, 배를 만져보는 복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맥을 보는 맥진,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을 들어보는 병력청취를 통해서 담적병인지 아닌지 담적병의 유무를 감별 진단하고 담적병이 맞다면 담적병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 담적을 풀어주고 인체 내에서 담적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약을 처방하고요. 그리고 굳어있는 위장과 전신의 담적을 풀어줄 수 있도록 침치료, 한약제 추출물인 약침치료, 온열치료 등을 주기적으로 병행을 합니다. 그럼 담적병의 치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담적병은 각종 영상 검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의원을 찾으셨을 때는 이미 증상이 많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담적병의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담적병은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담적병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의 생활습관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 3회 회당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는 누구나 없을 수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자율신경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상시 건강한 취미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